오늘 상우 오빠 생일이잖아요. 현이야. 제가 참 좋아. 밥상 중에 제일 좋아. 초콜릿도 있고. 아, 앉아서 받아 먹으니까 너무 좋다. 생각보다 귀찮더라고. 그래, 생각보다 이거 힘들어. 너도 해봐야 알지, 힘든 걸. 나는 아리가또 비유하게 돼. 비유할 때 그래. 그 나리가. 뭔가 모르겠지만 받아들여 준 것 같아. 뭔가 믿어준 것 같아. 지금 엄마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는 말 아니야? 사이고 신나이는 어떻게 되는 것도. 너무 큰 무게를 자꾸 선이한테. 선이 뭐. 입이 안 떨어져. 빨리 말하고 흥분하게 가. 고마워 엄마 아빠. 먹읍시다. 마지막 비밀번호를 누르면 0827이었나? 네. 0827. 손님이 이거 모를 거 같아. 화장 들어갈 때 칼선이 하이를 느끼니 이게 감정선을 어디까지 가는 게 괜찮아요. 선의를 이용해서 막 돈을 갈취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식의 막 여기까지 왔다가 저 아이가 언제 떠나는 거를 머릿속에 담아둔 적도 없었는데 선의가 이제 생일을 비밀번호를 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나면 저는 되게 슬프다고 느꼈거든요. 그럼 제가 감정대로 하면 되죠? 맞아요. 강조들이니 좋았어. 그날은 나여간 엄청 눈이 부시고 더운 날이었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똑같이 생겼어. 어쩜 소리 있대? 똑같이 생겼어? 네, 조금만 더 빠진 상태로 머리가 들어갔어. 머리 나온 거야. 머리 들어간 거야. 허당이라 해서 갔네. 뭐지? 허당. 아무것도. 이게 거기 매트리스 깔았냐 혹시? 네, 저기 올라가는 거. 안 다치게 해주실 거야. 무슨 일이야? 가짜 유리야. 저거 설탕으로 만든 거. 선이야, 괜찮아. 아빠 곧 오실 거야. 일단 나가자. 일단 나가서. 안녕히 계세요. 야, 아니 너가 안으로 들어가. 너무 귀엽다. 선이 손바닥이 다 손가락보다 작은 것 같은데. 쫙. 아, 손이 커. 좋은 거 안 들고 죄송해요. 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